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무어, 와, 오랜만에 무어가 왔어요. 뭐, 딜레이 D7. X2. X2. 곱하기 2란 얘기죠. 예전에 이 딜레이만 있는 거 했었어요. 7가지의 딜레이 모드가 있는. 근데 그게 듀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 되게 뭔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예, 뭐가 더 가미가 됐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으흠. 오! 완전. 진짜 이게 크기도 커지고, 뭔가, 아, 스테레오로 완전 빠지는구나. 인풋, 아웃풋이 다 스테레오예요. 여기 있네. 옐로우랑 퍼플. 사운드가 옐로우랑 퍼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사운드 좀 궁금하긴 하다. 근데, 굉장히 과한 느낌이 좀 들긴 한데, 300g. 네, 과한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아, 사운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넵! 나 무어 오디오! 딜레이 D7 X2! 이거 오랜만이네요, 무어 오디오? 아,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UX 무어 오디오. 그치, 그치. 아우, 진짜 UX 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네. 그동안. 아, 근데 자, 아주 삼박한 색으로 이렇게. 네. 아, 이쁘네요, 이거. 디자인 점수는요? 네. 이거 한 19줘야죠. 맞습니다. 네. 아, 1점 뺀 건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18. 18. 네. 네. 오케이. 자, 이 친구는요, 우리 예전에 무어 오디오에서 딜레이 D7 했었어요. 네, 요만한 건데? 예. 뭐 요만한 이 거? 반틈만한 거. 예, 노브가 요만했어요. 미니패드. 예. 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돌릴만은 했는데 이거보다는 좀 작았어요. 네. 노브가 그때 6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트래블 이게 다 직관적으로 네, 되어 뭐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네네. 근데 지금 얘는 5개로 되어 있고 대신 스위치가 달려있네. 대신 얘는 뭐냐면요, 숨겨진 기능들을 이 트윅 1, 트윅 2에 숨겨놨구나. 숨겨진 기능들을 숨겨놨어요. 다른 기능들을. 그래서 얘네 두 명은 이 모드가 바뀔 때마다 기능이 달라져. 네, 기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용하러 하실 때는 내가 쓰는 모드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거기에 적용이 되는 이 트윅 1, 2에 대한 기능들이 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세이브라고 써 있는 버튼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게 디지털 딜레이잖아요. 예. 그래서 믹스랑 타임이랑 피드백 이런 것들을 값을 정해 놓은 다음에 꾹 누르면 네, 꾹 누르면 세이브가 바로 되는 방식의 형태입니다. 네. 편안하네. 잘 만들었네. 또 무어 오디오도 또 한 이펙터 하니까. 딜레이에 좀 멀티 이펙터처럼 예, 예. 이 번호에 내가 값을 정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트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값을 미리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럼 좋네요. 이 번호대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7가지의 노란색의 모드가 있고 예. 이게 또 넘어가면 보라색의 퍼플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총 14가지의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딜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야, 칼을 갈았구나. 칼을 갈았어. 그쵸.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 옆에 옆면을 보시면 아까 오프닝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옐로랑 퍼플 해가지고 깨알같이 써있죠. 딜레이 이름들이 써져 있어요. 네. 이렇게. 쫙 써져 있어요. 네. 뭐, 이제, 뭐 디지털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네. 2022년도에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 돋보기 써야 되겠다. 눈 아파. 자, 디지털 아날로그 테이프 다이나믹 리퀴드 모드 모드버스. 오. 뭐 갤럭시 듀얼 핑퐁 크리스탈 레인보우 로빗 퍼즈. 진짜. 있는 거 다 있네.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진짜. 와, 이건 뭐 딜레이계에 뭐 다 그냥 다 되는 다 들어갔다고. 뭐. 우리 이전 저번 주에 했던 건 딱 두 가지. 아, 그치, 모드가 두 가지였어. 그렇죠, 다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냥 그 딜레이는 하나인데 네. 박자가 두 개였지. 네. 그리고 이거, 뭐 리벌브도 두 개밖에 없고. 그냥 다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었는데 얘는 모든 딜레이를 다 넣어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탭 버튼이고 네. 이게 바이패스 버튼. 네, 전원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LED는요. 네.
그냥 전원이 들어왔다 켜졌다 LED는 노브가 뭐 없어요. 아하. 네. 근데 여기 세이브 버튼 얘는 누를 수 있게 노브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로 그냥 세이브를 누르면요 모드가 변경이 돼요. 어? 내려간다 그죠? 네 모드가 변경이 돼요. 보라색으로 됐다. 그냥 쭉 내리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오. 그리고 이 두 개를 누르시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걸로 탭으로 네. 발로 모드를 변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빨간색일 때는 눌러도 되고. 빨간색일 때는 손으로 안 하고 발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할 때. 네. 그리고 가면 냅두면은 다시 파란색으로 변하거든요. 오? 네, 이때는 스테빌라이즈 안정적인 상태. 아하. 근데 빨간색일 때는 발로 막 위아래로 뱅크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이 세이브 버튼 누르면은 바로 변경이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이 파란색 버튼이나 이런 거는 상황을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네. 아까 우리가 그 전에 말했잖아요. 딜레이는 트레일 온, 트레일 오프가 있어요. 아, 뒤에 맞다. 꼬리가 살아있냐? 이게 살아있냐? 네. 아니면 바로 꺼지냐? 살아있는 상태에서 얘를 껐을 때도 살아있냐? 아, 맞아요. 봐봐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태는요. 트레일이 온 네. 상태예요. 네. 파란색. 네. 아, 봐봐요. 네. 트레일이 온인 상태잖아요. 네. 얘를 근데 꾹 눌러주면 빨간색이 되죠. 예. 얘는 트레일 오프예요. 바로 꺼지네요. 빨간색일 때는. 나는 빨강색에다 놓고 써야지. 아 그냥 다 꺼버리게? 아 그럼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맨 마지막에 엔딩 때 우다다다라 팝 잡을 때. 근데 짬짬짬짬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딜레이 이거는 뭐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트레일 온오프 기능 네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뭐 전원 뺐다가 다시 하고 이럴 뭐 그런 필요 없이 없고 다 발로다 네. 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운드를 잠깐 들어볼게요. 쭉쭉쭉 자 마샬 앰프고요. 네 마샬이고요. 지금 퍼플부터 우리가 볼게요. 네. 갤럭시 모드입니다. 타임락을 네 믹스를 좀 더 넣고 자 우리 듀얼리스트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오! 이때 갤럭시 모드 얘는요 포스트 슬로우 기어 오. 그리고 얘는 코러스가 좀 섞여 있어요. 코러스 미스예요 얘가. 코러스 많이 섞여 있는데요? 많이 섞여. 네. 그러니까 딜레이인데 코러스 기능이 있는 거죠 갤럭시 모드에서. 좋다 코러스. 되게 잘 발려 있죠. 네, 네. 튀지 않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얘는요 듀얼 딜레이. 따따따따따따따. 음평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가 스테레오 인아웃이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아웃으로 예. 팬더에 잠깐 빼볼까요? 아니, 그 A를 밟으시고요. A를 밟으시고요. 그 팬더고 B를 빼갖고 여기다 B를 뺄까요? 예. 그러면 마샬하고 네. 트윈입으로 같이 나오겠죠? 네. 스테레오 진짜 직관적이다. 아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마샬 소리 팬더 소리를 네. 그치 지금 마샬은요 네. 클린턴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팬더에는 저희가 듀얼리스트를 걸어놨거든요. 듀얼리스트 네. 빼볼까요 그럼? 쌍 아 빼면은 두 개 다 생톤 분간이 안 되니까 네. 완전 레드라 걸러 듀얼리스트 다시 그래 딜레이 스테레오로 걸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양쪽으로 앰프 두 개 가지고 그쵸. 우리 네.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네. 보라색의 세 번째 핑퐁 딜레이. 아 이거 보라색 세 번째 핑퐁 딜레이였어. 와. 이거 되게 재밌다. 되게 좋네요. 4번이 크리스탈. 얘는요 뎁스 모드 뎁스 모듈레이션 뎁스고요. 얘는 모듈레이트
이야, 좋다 이거. 그리고 퍼즈가 있어요, 우리 여기. 예, 퍼즈다. 오. 퍼즈 톤. 이거 너무 어, 되게 잘해놨다 예. 얘네. 아 그리고 옐로우의 1번은 디지털 딜레이. 예. 그냥 깨끗한 딜레이. 네. 로우 컷 하이 컷. 오. 그리고 옐로우는 이거는 아날로그. 오. 오, 사운드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모드가 많다고 해서 하나하나를 허투루 만든 게 아니라 아, 제대로 만든 거. 하나하나 너무 예쁘게 만들었는데. 음흠. 이건 테이프 딜레이. 아, 예쁘다. 오. 와. 오, 되게 좋다. 오, 되게 좋다 이거. 아, 진짜. 와우, 얘 얘는 다이나믹 딜레이예요.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와, 이게 다 모드들이요. 네. 너무. 너무 좋다. 어, 너무 좋은데 하나 하나가? 하나하나 너무 좋은데 이게 막 다 써도 될 거예요. 보통 갤럭시 막 이런 것들 뭐 코러스가 좀 너무 과하다. 네, 아니면 어, 퍼즈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클린톤 하거나 할 때 뭔가 뒤에 퍼즈 느낌으로 디스토션이 따로 따라 붙은 딜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좀 과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까요? 어, 이것도 되게 예쁘게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딜레이식으로 이제 사운드를 만들어 놔가지고 어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거는 스테레오 딜레이니까. 네. 역시 스테레오로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야 좀 더 공간감이나 뭔가 예. 얘를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어, 얘를 정말 사용하려면 예. 스테레오로 뽑아야 사운드적인 메이킹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100% 쓰려면 무조건 그렇죠. 그 앰프가 똑같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다 성향이 다른 앰프로 스테레오로 해도 멋있어요. 그럼 배음도 생기고 예, 멋있어요, 예. 예. 그 비어있는 사운드나 이런 것도 예. 채워줄 수 있고 예. 그리고 얘는요 우선은 한글 매뉴얼이 있어요. 오, 웬일이야.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뭐 그 트레일 예. 온오프는 한글 매뉴얼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네. 왜냐면은 그냥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네.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좀 이 영상 참고하시면서 네.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야, 좋다. 좋습니다. 기가 막히다. 자, 사실 이 노브로 변경한 거다. 얘네 제 직관적인 아날로그 노브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안에 되어 있는 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한 다음에 세이브 시키면은 내 값을 그대로 노란색이든 퍼플이든 집어넣을 수 있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모드들을 가지고 14개의 모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전에 D7 모델은 7개의 모드가 있었고 그리고 루퍼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루퍼 기능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루퍼 기능은 없고요. 어 대신 뭐 좋은 게 기능이 많은데요. 뭐. 네 그렇죠. 딜레이로만 네. 승부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전 모델 이 D7 모델은요 11만 원의 가격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더블로 기능들이 있는데 14만 8천 원. 그러니까 그래. 별 차이가 안 나요. 안 3만 나요. 원, 네. 4만 원 정도 네. 차이. 네. 어, 그거 이걸 사셔야 되겠네. 그걸 사시면 안 되겠네. 루퍼가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네, 이거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나는 많은... 앰프 하나만 쓴다. 조금 쓸 거다 그러면 그 괜찮은데. 그렇죠. 난 좀 웅장하게 좀 웅장감 그렇죠.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앰프도 좀 작은 앰프 두 개도 괜찮거든요. 아, 어, 네, 네, 그렇죠. 그렇고 스테레오로 꼭 사용을 네. 권장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풋도 스테레오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신세사이저 같은 거 네네.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오는 거 꽂으시면 되고 네. 루퍼 기능보다 이 스테레오 인아웃 기능이 훨씬 더 쓸모가 많겠네요. 그렇죠. 딜레이니까 네. 아무래도 네. 핑퐁이나 이런 네. 스테레오 기능 값이 그걸... 예쁘게 빠졌네요. 네. 네. 테이프 딜레이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퍼즈 딜레이하고. 아 그렇습니다. 아, 자, 한 줄 평 주시죠. 2022 무어의 반격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2022 더블로 가. 네. 오, 진짜 칼을 가셨는데요. 나 저걸 할까 그럼 그냥 뭐. 모든 딜레이의 평균값. 아 평균 높아. 아, 이누, 아 높다 이거. 이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아 평균값. 우리 연초부터 지금 이누 오빠 잡아먹기. 예, 예. 이누 타도 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엄청 엄청났네요. 재밌네요 근데. 아, 컨셉 우리 제 좀 잡고 갑니다. 선생님 다. 기탐의 호스트 어이, 박인우 잡기. 예. 네. 야 이거 묶고 더블로 가야 돼 이거. 네. 이걸로 하셔야 돼. 네, 묶고 더블로 가주. 네. 몇 대 몇? 9점. 9점. 오케이. 와, 연초부터 무어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좀 이런 기어들은 페달들은요 사운드도 되게 좋지만 공간 계절으로 사운드의 그런 밸런스도 컬러, 되게 좋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내가 얼마나 더 기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냐도 좀 많이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점수까지 봤고요. 딜레이 D7 X2 무어 오디오였습니다. 좋다 이거. 네. 여러분들 더블로 가시죠. 네, 더블 치즈버거보다는 더블 치즈버거가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맛있게 구매하셔서 맛있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본 기어 너무 좋았고요.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일요일까지 기다려주세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